안경을 연출. 너무 무서워요. 도끼로. 네. 뭘만 드시는 거예요? 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공룡 앞발입니다. 아니 여기 공룡 앞발이라고요?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네. 공룡 앞발. 화석이에요? 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는 아저씨. 아주 닭발처럼 생기기도 했거든요. 닭발 같기도 해요. 가게 안에 아예 작업대까지 따로 마련해 둔 데다 목공소를 방불케 하는 공구들까지 갖춰둔 상태. 전문가신가 봐요. 손님들 노래하러 왔다가 헷갈릴 수밖에. 그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제 작품도 활동도 하고 또 이거 손님 들어오면 손님도 받고 또 그래야 되니까. 낮에는 조각하고 밤에는 영업하시고. 노래 소리 들려야 할 곳에서 들리는 건 네. 도끼 소리, 톱질 소리니 볼수록 희한한 광경. 틈날 때마다 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용공. 아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우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역동적인 모습의 공룡. 공룡. 도마뱀을 티라노사우루스가 공룡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육식공룡. 죽은 나무 뿌리를 수집해 만들었다는데 같은 공룡이라도 제각각 그 모습이 다른 데다 유리한 동작들이 특징. 독특한 공룡을 만드는 아저씨만의 상상력. 그러게요. 어디서 오나 했더니 아, 여기 그림이 아이들 보는 그림책을 보며 연구한다는 것. 공룡에 빠지세요. 손님들이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좀 신기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하고 또 어린애들은 좋아하죠. 또 무서워 또 하고. 아, 무서워요? 어린이들 공룡 무서워한다는 것은 좋아요. 실감 있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감나요.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아저씨를 따라가 봤는데 현관에서 아닐 것 같아요. 집에. 어머. 이래도 또 만든 게 이렇게 있으시고. 예. 아, 밑에까지. 예. 밑에까지도 있고. 예. 아이고, 아내분은 힘드시겠어요. 집안 곳곳을 가득 채운 작품들의 시선 확 뺏겼다 뺏겼다. 우와. 작품이 다 공룡이에요? 작품이 많아서 여기다 정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저씨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건 고작 3년째. 그런데 그동안 만든 작품의 수가 무려 500개에 달한다고.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공룡 사는 집이라고. 네. 주라기예요, 주라기. 주라기 파트에. 네. 게다가 가만히 둘러보니 아저씨가 만든 건 공룡뿐만이 아니었다. 새우도 있고, 또 뱀도 있고, 낙지도 있고, 그다음에 낙타도 있고. 웬만한 동물은 다 만들었어요. 상상 속 동물 용부터 약간 상상의 동물이죠. 곤충류는 물론 거미 아닌가. 흔히 볼 수 있는 육지 동물까지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야, 누가 보면 집안에 동물원 차린 줄 알겠네. 네, 묘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작품 하나하나 완성도 재미. 또한 남다르니 죽은 나무 뿌리도 아저씨의 손을 거치면은 요렇게 악어가 되기도 낙지가 되기도 하늘을 나는 새가 되기도 한다. 와. 근데 요건 아니 새끼 품은 모습이 캥거루. 그리고 금방이라도 덤빌 것 같은 목도리 도마뱀까지. 목도리 도마뱀. 그중 가장 콩을 들인 작품은 점솔뱅이 광대. 와 이거 되게 화려하네요. 물고기 치고는 화려합니다. 오 성장하네요. 화려해요, 화려해. 너 정말 나무 뿌리 어떻게 맞냐? 아저씨 손만 거쳤다면은 이렇게 보고도 네, 눈을 의심할 정도의 작품으로 알바구만. 와 물고기 중에 진드럼이랑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다 깎으셨어요? 아. 깎은 게 아니고요. 예. 이런 건 다 붙인 겁니다. 아니 이게 다 붙인 거라고요? 진드럼이 하나 하나 보통 인내력 갖고는 안 될 일 같은데. 작품에 따라 많게는 수십 개 이상의 나무 조각들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니 시간과 정성은 필수. 근데 모양이 되게 재밌어요. 때문에 뼈 하나하나 수집해 붙여야 하는 공룡은 완성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조형미가 굉장히 뛰어나네요. 이 공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나무 뿌리만 뼈 80개. 스케일도 공 길이가 한 15m 되고요. 키가 한 6m 되고 무게가 7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석군이에요. 뭘 보시고 잠깐 하시는 거 같은데. 끝내겠습니다. 공룡 박사신 줄 알았더니
아, 커닝을 들켰네. 뒤장치에게 딱 걸려버렸어.